아하. 이번에 해볼 영상은 2020년 설날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대충 보시면은 한주 전, 또한주 전에 이벤트를 하거든요. 그러면 2020년은 언제 나오나요? 한주 전인 15일에, 아, 16일, 16일에 이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뭐가 나오냐? 그랜드 레드 큐브, 블랙 큐브, 에디셔널 큐브가 나오죠. 이거는 그랜드 강화 박스라고 큐브를 사면 10개씩 주는 게 있습니다. 위스베 원더베리가 나옵니다. 아, 꽃보다 나비. 옛날에 2년 전에 나왔던 캐시템인가요? 2년 전 아이템들이 3,900원이었는데 7억까지 얼마 정도 뛰어야 되는 거죠? 한 7배 뛰었나요? 어마무시하군요. 그렇단 얘기고요. 네, 뭐 이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설날 패시고 다른 게 나오겠죠. 알쏭달쏭 염색. 네,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다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중 키포인트라고나 할까요? 2019년 1월 13일에 벌어졌던 이벤트 미라클 사냥. 자그마치 기존 잠재 승급 확률이 2배가 되는 이벤트입니다. 과연 이것이 나올 것인가?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,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것이지. 결론적으로 이 이벤트로 보아 좌석패 같은 것이 싸지겠죠? 좌석패 현재 90억인데, 나오면은 한 6, 70억까지 떨어지지 않나요?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. 그랜드 블랙 큐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니크 잠재들이 나오는데, 이제 그 사이에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마일리지를 모아 리커버리를 사두면은 뭐 자기 쓸 거라든지 나중에 뭐 유니크 앱솔 같은 걸 발라서 판다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는 한 5억 정도 하는데, 평균적으로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군요. 뭐 이런 걸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. 뭐 다른 걸로 따지더라 치면은 티찬룸하트나 들려나요? 노작이 한 21억 정도 되는 거는 거죠. 유니크 티타늄하트가 37억. 15%만 아무거나 띄우면 한 36억, 7억씩 하는 거. 노작이 20억인데. 대신 뭐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겠죠. 참고로 이벤트가 나오면은 시세는 이벤트가 나오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.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설날 큐브가 나올 이벤트는 굉장히 높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